그 입에다 넣으려고? 오, 오. 주걱이 들어가 버려 입에? 난 반쯤 들어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랬어. 근데 쑥 들어가 버리네. 아, 또 무모한 도전하네 아빠. 갑자기 쑥 들어가 버리네. 입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면 어쩌려고 그랬어 엄마는. 아니 나도 가능하네. 나는 한 3분의 1 들어가다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빠도 네가 먹고. 엄마, 엄마도. 아빠와 아들의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아들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아버지가 봄동무침이랑 김치볶음밥 그리고 오겹살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얼른 먹어보자고. 아따, 윤기가 바살바살하네. 자, 지금 이거 아빠가 아침에 무친 거니까 먹어보고. 아침 자고 있을 때 무친 거야? 어, 자고 있을 때 무친 거야. 자, 이거 파김치 먹고. 어, 너무 맛있겠다. 자. 원래는 내가 떠줘야 되는 건데 사람도 욕하겠네. 응. 저놈의 여자를 맨날 놀고 남자한테 밥 얻어먹은다고. 요즘은 또 시대가 바뀌어버렸잖아. 그렇긴 하지. 먹어보자고. 맛이 어때? 따뜻했을 때 얼른 먹어. 김치, 여기 김치 볶은 거에다가 싸가지고 먹으면 맛있어. 와. 확실히 오겹살이라 쫀득쫀득하네. 오겹살은 언제나 항상 먹어도 맛있어. 오겹살, 삼겹살 이런 거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그러니까. 봄동도 맛있다. 아, 봄동 한번 먹어봐야 돼. 여기. 싸서 먹어봐. 맛있어. 확실히 오겹살이 다르네, 삼겹살은. 껍질 쫀득쫀득하니까. 그렇지? 상당한데? 맛이? 아빠는 품만 내가 찍으면 맛있더라고. 아빠는 이런 거 좋아해. 밥 좀 넣고. 김치볶음밥이 너무 맛있네. 맛있어? 봄동이 진짜 맛있게 됐네. 새벽 김치. 파김치에다 한번 싸 먹어볼까?
내가 파김치 한번 싸 먹어봐. 그냥 고기 두 개를 올려버려서. 쌈장도 좀 맛있네. 날씨도 너무 좋고, 날씨도 오늘 막 엄청 춥지도 않고. 오늘 진짜 아침, 이게 오늘은 날씨가 좀 그래도 푹하네. 중우가 생각보다 봄동을 잘 먹네. 오겹살이 느끼하잖아. 완전히 그냥 날려져 있는 거. 근데 이 장도 되게 맛있네. 자기는 이걸 막 센 걸로 이렇게 먹으면 안 매워? 아람이 먹은 것만은 맛있어. 아빠는 그냥 남자가 아니잖아. 아빠는 상남자. 상남자? 어, 상남자. 아빠는 달라버리지. 상남자는 매운 거 잘 먹는 거야? 그래. 뭐든지 잘 참는 거야. 콜라. 아. 김도 한번 싸줘봐, 김이랑.
그걸 입에다 넣으려고? 오오 주걱이 들어가 버려 입에? 난 반쯤 들어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랬어 근데 쑥 들어가 버리네 아 또 무모한 도전하네 아빠 갑자기 쑥 들어가 버리네 입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 어쩌려고 그랬어 엄마는 아니 나도 가능하네 나는 3분의 1 들어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 오늘은 봄동무침이랑 이렇게 오겹살 준비해서 저희가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아우 잘 먹었다 난 좀 갔다 와야겠다 이거는 내가 그래야 돼. 평소 같았으면 바로 누웠을 텐데 이건 안 걷잖아? 이거는 여기 때 안 걷는 게 위험해 좀 걸어야 돼 살찌잖아